삼겹살 하나랑요. 네. 김치 삼겹 피자 하나. 아, 네. 이름들이 이름부터 범상찮은 오늘의 주인공. 감탄과 환대를 부른 그 자태 또한 그간 맛봤던 피자와는 달라 보입니다. 삼겹살 토핑 아래 유독 얇은 도우까지. 오. 이거 무슨 피자예요? 같아요. 이거요? 네. 메밀 피자예요. 다이어트 중인데 메밀 피자는 좀 덜 찌지 않을까요? 살 안 찌겠다. 메밀이요? 얇은 메밀 도우 위에 푸짐한 토핑이 가득한 메밀 피자. 통새우가 올라간 새우버섯 피자부터 부드러운 가지와 부채살 피자에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 삼겹살 피자. 매콤한 맛의 꽈리 고추 삼겹살 피자까지. 다양한 토핑으로 취향을 저격했지만 메밀 피자가 진짜 매력적인 이유는 바로 도우라는데요. 메밀로 만든 만큼 부담을 덜어주는 데다 역대급으로 얇은 모양은 바삭하고 쫀득한 식감을 낸다고요? 여기 피자에 빼놓을 수 없는 묘미! 치즈까지 듬뿍! 치즈 어디까지 늘어나요? 어디까지 늘어나요? 늘어나는 치즈만큼 기대감도 상승합니다. 도우가 무너지지 않네요. 준비 운동 마쳤다면 본격적으로 먹을 차례죠? 오, 토핑도 많아요. 어떠세요? 맛있나 보다. 평소에 원래 가지 좋아하는데 채즙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느껴져서 되게 건강한 맛이 나요. 그때 무서운 속도로 메밀 피자를 흡입하는 식객 발견! 빨아들인다! 무화지경이라고 하죠? 피자를 높게 드시는 거예요? 맞죠? 보통 피자가 이제 두꺼운데 지금 이 피자는 이제 얇으면서 이제 바삭하기 때문에 훨씬 더 먹을만한 것 같아요. 이 피자가 처음이어서 걱정했는데 너무 고소하고 바삭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 고소하고 그냥 담백한 것 같아요. 엄청 그 밀가루 맛이 안 나서 너무 좋아요. 메밀 도우로 부담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피자의 비법 파헤쳐봤습니다. 바삭한 메밀 도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죽이 제일 중요하다는데요. 그런데 이게 다 무슨 가루예요? 메밀은 원래 뭉쳐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다른 것들을 같이 좀 섞어줘요. 메밀이 3이고요. 이건 이제 타피오카 전분이에요. 1이 들어가고 밀가루가 1이 들어가요. 메밀 가루는 글루텐 함량이 낮아 찰기가 적기 때문에 약간의 밀가루와 쫀득한 타피오카 전분을 넣어 찰기를 더해주는 것이 비법이라는데요. 밀가루와 타피오카 전분이 메밀 특유의 씁쓸한 맛을 중화시키는 역할도 해준다고요. 대신 건강함을 위해 메밀가루 함량을 최대화한 것이 핵심이랍니다. 완성된 메밀 반죽은 걸쭉해지도록 약 48시간 동안 저온 숙성을 거친다는데요. 그런데 왜 물이 가득하죠? 사장님, 이건 뭐예요? 반죽에서 나온 수분인데요. 반죽을 숙성하면 반죽과 수분이 분리가 되면서 걸쭉한 반죽만 남게 돼요. 반죽에 메밀가루가 주가 되는 만큼 글루텐 성분이 적기 때문에 밀가루 반죽처럼 뭉치지 않고 물과 반죽이 분리가 된다는 건데요. 반죽해졌네요. 네.